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위원 해초관을 의결한 방심위, 유일임 위원장의 적반하장은 어디가 끝입니까?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여권 추천위원들과 공모해 야권 추천위원 2명에 대한 해초관을 의결했습니다. 유일임 위원장의 적반하장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위원들을 자르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바타들에 의해 우리 사회의 도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구민원이라는 범죄를 제보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고 청구민원이 회의 안건임을 밝히는 것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가 국가안보 사항이라도 다룬단 말입니까? 범죄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억지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심위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청구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의 적반하장으로 덮일 사안이 아니고 류 위원장이 물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초관을 제거한다면 유일임 위원장의 청구민원이 대통령실의 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범죄를 척결하는 사법정의를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의 뒤를 봐주는 법조 카르텔 정부임을 공인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형적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고 방심위가 더 이상 식물기구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조속히 유일임 위원장의 청구 사주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정 불가인데 MBC의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서거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문화방송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입니다.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법원은 언론에 침묵하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국가 위상을 깎아먹고 있는 것은 억지 소송을 벌이며 대통령의 비속어를 부인하는 정부와 부하내동하는 법원입니다. 대외 활동 중 비속어를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국민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이어 법원마저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MBC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재판에서 진실에 기반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잘못됐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과반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 전에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 토론에서 국민의 목소리 듣고 신속히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5%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 또한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겠다는 뜻입니까? 보도된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벌어들인 수익이 약 23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억대 이상 수익을 올린 쩐주 6명 중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만 수사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쩐주들 모두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김 여사 모녀를 감싸려는 검찰의 파렴치한 수사 행태가 주가 조작으로 수익을 얻은 쩐주들에 대한 기소마저 막았던 것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검찰이 도둑과 한패가 된 꼴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은 더더욱 특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해초리가 두렵다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미국 대기업에 관리받고 혈세 쪼개기 한 사람에게 국정원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상습적 법카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쪼개기 결제가 21차례이고 업무 추진비를 결제한 날짜와 실제 일정이 진행된 날짜가 다른 경우도 119건에 달한다니 정말 알뜰한 도둑질입니다. 주택임대 방식을 통해 초거대 외국 기업의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 자녀 병역 문제, 상습적인 법인카드 쪼개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초거대 외국 기업에서는 거액 임대료를 받아내고 국민 혈세를 쪼개기해서 쓰는 알뜰함으로 국정원 예산을 아끼라는 뜻의 인사입니까? 더욱이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고위층이 초거대 외국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온 행태는 국익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이 달린 민감 정보를 다루는 정보 수장으로 부적절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에게 국정원을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절한 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다시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